오늘은 화엄경 십패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패양법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 달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돼서 간단하게 개요만 바꿔서 말씀드리면 십패양의 골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회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회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는 기도를 하게 되면 입재가 있고 회양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귀에 익어 있는 그런 용어죠. 근데 진실로 회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회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또 다른 사회와 국가, 이웃과 가정에 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디에 회양을 해왔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어디에 회양할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귀부를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기부를 하고 돈이 없으면 기술로 하고 그것도 아니면 문화예술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봉사로 사는 것이죠. 남방불교 신자들은 가장 큰 복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절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돈을 벌어서 절을 짓고 사회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회양하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세상에 시여하고 기술로 문화예술로 내가 갖고 있는 기능으로 세상에 기부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현실적 유루의 회양이고 기부일 것입니다. 단멸이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원한 회양은 뭐냐라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적인 회양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화엄경 십회양품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구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중생을 구제하지만 구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데 내가 구제해줬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대가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순수한 회양이거나 보살핌 구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아니면 가정 속에서 내 아들을 키워줘도 말 없는 가운데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물형으로 바뀌는 것이죠.
진정한 회향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돌려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구호중생 위중생상 회향이라 10회향품 가운데 첫 번째 회향 모든 중생을 구호해 주지만 중생을 구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경제를 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달라붙어 있으면 그것은 대가성이 농후해서 파멸로 치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대가를 바르지 않는 거죠. 보살이 하는 중생구제는 대가를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중생이 하는 모습은 대가가 마름는 가운데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천대 전세계의 중생을 구해 주지만 구제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잘 드는 비유 하늘에서 태양이 쏟아지지만 그리고 삼천대천세계의 그 광명을 비춰주지만 그 태양은 내가 그대에게 밝음의 광명을 비춰주었으니까 그대는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느니라 그런 마음으로 태양은 비춰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시우가 떨어지지만 때맞춰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주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를 살게 하지만 그 지수 화풍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부처님의 제자는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진정으로 세상의 이웃에 나눠주는 회향이라 할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회향 말이죠. 자, 합장하시죠. 불희 전신 국회라 호흡하군 단요 자신국 쾌락하고 보살은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구하지 않고
다녔고 죄의 중생이로다. 다만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여시 발기 대비심하여 이와 같이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질떡이버 모여지로다. 속히 걸림없는 지위에 들어간다. 수행을 하는 이유는 걸림없는 지위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다만 하나,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구하지만 중생을 구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한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세상에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기도 어려운데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대비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은 대자비의 화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깨달음의 성스러운 한 존재보다 눈물 겹도록 민중을 사랑하는 대비보살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21세기 한국 불교는 깨달음의 성스러운 존재보다 부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근간으로 한 청정한 수행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청정한 수행자를 원한다면 청정한 수행자가 탄생되어지도록 염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대비보살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능수능란한 비행의 초정으로 적진을 순식간에 척파해버리는 비행조종사 한 사람을 키우는데도 2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대위가 모는 전투비행기는 완벽한 전투비행이 아닙니다. 적어도 소령, 중령, 대령이 모는 전투기라야 어쩌면 적진에 뚫고 들어가서 한순간에 적을 척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세상의 맑음을 시어하고 세상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수도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20년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말씀과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순식간에 태어나지는 않는다면 부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청정한 모습으로 부처님의 지고한 말씀을 전달하는 수행자는 순식간에 탄생하지 않는다. 어쩌면은 20년이 30년이 걸릴지도 몰라. 그분들이 그렇게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보를 하는 것이 대비보살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관음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되고 지장의 걸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냥 보면 세상에는 대비보살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대비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산천초목의 모든 나무는 그냥 나무이고 그냥 포릴 뿐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나무는 포도다. 나의 생명을 바꿔놓는 약목이고 약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수행자를 키워내고 한국 불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대비보살로 가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깨어지지 않는 회향입니다.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박하게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설사 사법이라 하더라도 나의 생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여실한 법이라 하더라도 나의 옳다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법은 살아 심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정말로 죽어서 극락세계를 가고자 하는 염원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기 저기 저곳으로 가면 순식간에 극락으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갑니다. 보아하니까 순식간에 극락으로 보내줄 만한 사람은 아닌 듯이 보였는데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이 순식간에 찰나간에 모든 사람을 극락세계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믿었던 것이죠. 뭘 하면 됩니까? 하니까 요구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오세요. 저것도 가지고 오세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논도 팔아서 밭도 팔아서 비자금까지 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지나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어. 하루는 찾아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극락을 가고 싶어서 왔는데 이거 타세요, 저거 타세요. 그러면 극락 간다고 하시더니 제가 이제 할 건 다 했습니다. 논도 팔아서 갖다 드렸고 밭도 팔아서 갖다 드렸고 아들, 딸 몰래 감춰놨던 비자금까지 다 갖다 드렸습니다. 저 언제 극락 보내줍니까? 그랬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계속 대면서 극락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물러설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턱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자, 내일 모레 목욕 재개하고 저와 함께 이 산 꼭대기로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됐어. 정말로 목욕 재개하고 산 꼭대기로 따라갔어요. 보니까 창길 벼랑이고 벼랑 끝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세요. 올라갔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감았습니다. 나무 가지를 잡으세요. 더듬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제 극락을 가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 코스니까 즉정성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라. 즉정성으로 그 나무에 매달려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부르세요. 큰 소리를 고성으로 이제 부릅니다. 제가 놓으라고 할 때 딱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한참 큰 소리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놓으세요. 딱 놓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 외인은 극락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골로 보내버리려고 이제 열반시켜버리려고 한 건데 증거 인멸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한 건데 딱 놓았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 말을 믿고 지극정성으로 한 겁니다. 10년 동안도 지극정성으로 했지만 마지막에 나무 끝에 매달려서 지극정성으로 나무 앞에 탑을 했다. 놓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떨어지는 순간 처음에서 오색구름이 탁 와서 받치더니 정말로 향기 품은 천녀들이 와서 탁 안고 사라져버려.
그 길로 정말로 극락으로 쫙 가버린 겁니다. 아니, 이 사람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극락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투자한 돈을 전부 다 내라고 할 거고, 내놓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할 것이 뻔한데 아예 그냥 막 열반시켜버리자 하고 산 꼭대기로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극락을 진짜 갈 줄 몰라. 이야, 저렇게 하면 진짜 극락을 가는구나. 본인도 살다가 살다가 어느 날 그래, 죽어서 극락으로 가야지, 극락으로 가는 걸 봤단 말이야. 본인도 그 나무에 어느 날 딱 올라가서 가지를 잡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큰 소리를 외치다가 딱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도 가기 전에 그냥 납작하게 그 자리에서 열반하시겠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지금 불교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면, 이 사람은 오직 극락만 발언했던, 그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거예요. 왜? 염원이 극락세계였기 때문이에요. 돈이면 돈, 논이면 논, 모든 것을 다 갖다 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렇게 믿고 극락만 그리고 놔버렸단 말이에요. 오색구름에 천녀의 폼 안에 안겨서 딱 사라진. 이 사람은 평생을 사기치고 공갈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극락세계로 가더라고. 그걸 보고 본인도 시도를 한 거죠. 불개신이 아니죠. 사심이 들어간 거죠.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아들을 판금사 만들었습니다. 그 노도 믿음이라고. 무엇을 믿어도 지극히 믿으면, 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다가가면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정상적인 진실한 법을 믿고 다가가면 아주 아주 빠를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믿음 스스로도 가져야 하지만 사회와 이웃과 내 가족에게 시해서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보살능 불교하연 수해
보살리득 불교여 보살은 이미 깨어지지 않는 신의를 얻어사 수행일체 재선업일세 일체 모든 선업을 다 수행 시고능용 불로하니니 그런 까닭에 부처님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나니 지자는 2차 이회향이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회향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부처님을 기쁘게 한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아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회를 기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을 통영할 수 있는 전 세계 인류를 제도할 수 있는 성설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천하의 가장 성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얻어서 선업을 수행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선업을 수행하지 않고 세상이 맑아지고 사회가 맑아지기를 기약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은 모래를 져서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길 속에 태양이 뜨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선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업을 수행하게 되면 가정이 맑아지고 사회가 맑아지고 이 나라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선업을 수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맑아지겠습니까? 어떻게 사회가 맑아지겠습니까? 구호만 외쳐서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뿌리로 해서 선업을 수행할 때만 가정이 맑아지고 사회가 맑아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믿음 이것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성자 부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좋아할까요? 돈을 좋아할까요? 권력을 좋아할까요? 잘또 추는 춤사위를 좋아할까요? 잘또 불러내는 노래를 좋아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뿌리로 한 선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부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하고 사회를 기쁘게 하고 국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부처님은 늘상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로 무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한 시절에야 나의 생명이 영원성을 보장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어느덧 머리가 휘어지면 영원히 나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청주한 시절에는 친구 아버지의 문병을 갔다가 어느 날 친구 아버지의 조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의 조문을 가게 됩니다. 본인도 그때서 나도 내 아들로부터 조문을 받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죠.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 해도 깨달지 못하다가 당신에게 직접 무상 살기가 도래하는 그 순간에야 정말로 정말로 세상이 덧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무상한데
유한한데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저 오른쪽에 위패처럼 변하지 아니할 존재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49제를 맞이하지 아니할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부모의 49제를 지내지만 내일은 내가 내 아들로부터 49제 지냄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여실한 현실인데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시켜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네. 금강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인데 있다고 주장하니까 부처님이 보았을 때는 가슴이 내려앉아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없다고 강조해도 여전히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없는 것입니다. 돈도 없는 것이고 명예도 없는 것이고 남편도 없는 것이고 부인도 없는 것이고 한순간이라도 모든 것이 몰락됐다고 생각해보라면 나도 없는데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돈이 어디 있겠어?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부모 형제가 어디 있겠어? 모두 무로 돌아가는 본래 무일물로 돌아가는 거, 본래 한 물건도 없었던 대로 돌아가는 거라. 저 위패처럼 변하지 아니할 존재가 어디 있겠냐. 오늘 오제를 지내는 이 상황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존재가 그 어디 있니?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을 21년 동안 설했던 것입니다. 유가 아니고 무라고 말해요.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한 소질이라도 인지해서 가족과 사회와 이웃에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십회양품에서 말하는 정령한 그리고 영롱한 진실한 회양이 될 것입니다. 제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